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그 밖에 앵글에 관한 데피니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ongruent angle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왔죠. congruent angle은 congruent line과 마찬가지로 angle, 어떤 measure가 동일한 둘 이상의 angle들을 congruent angle이라고 합니다. 지금 A, B, C와 D, E, F의 degree가 동일한 경우죠. 이 경우를 congruent angle이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그걸 이제 기호로 표시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angle ABC is congruent to angle DEF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measure of angle ABC equal measure of angle DEF가 되죠. 예, equal 기호와 congruent 기호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확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congruent 개념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 역시 또 bisect of angle입니다. 그래서 bisect of line과 마찬가지로 bisect of angle은 어떤 angle입니다. 어떤 angle이냐니까 endpoint가 해당 angle의 vertex와 같고 그리고 해당 angle을 두 개의 congruent angle로 나누는 ray를 말합니다. 그래서 bisect of angle은 ray죠. ray인데 예를 들어서 angle AOB 그죠? 여기서 vertex는 O입니다. 그죠? 이 all O가 endpoint가 되는 ray인데 그럼 ray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무수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랑 무수한 ray들 중에서 이 angle AOB를 두 개의 congruent angle로 나누는 것이 바로 bisect of 이 angle입니다. 그죠? 이 경우도 상당히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만약 이 앵글 AOB가 지금 그림처럼 어떤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거죠. 라인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라인일 때 어떤 하나의 레이. 그렇죠? 마찬가지 이때는 벌텍스는 없죠. 벌텍스는 없고 그냥 이 라인 위에 어느 한 점 C라고 하겠습니다. 한 점에 출발해서 출발한 레이들 가운데 그 레이들 가운데 앵글 ACB를 두 개의 congruent 앵글로 나눠주는 것. 그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앵글, measure of angle ACB가 180도죠. 180도니까 이걸 둘로 나누니까 정확히 9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erpendicular line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라이트 앵글을 구성하게 되는 그러한 라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퍼펜더큘러 라인즈라면은 지금 라인 AB와 그리고 레이 CD가 지금 두 개의 하나는 라인이고 하나는 레이죠. 이것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상태를 이제 퍼펜더큘러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레이는 아니죠. 라인은 아니죠. 레이니까. 그죠? CD는 레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파생되는 개념이 distance 개념입니다. distance from a point to a line. 그러니까 어느 한 점에서 라인까지의 거리는 뭐냐니까 바로 그 점과 그죠? 그 해당 라인 간에 어떤 perpendicular 직각으로 만나게 되는 라인 세그먼트의 길이가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라인 AB와 점 P, 즉 포인트 P 간의 거리는 이 포인트 P가 라인 AB와 직각으로 만나게 되는 지점 R, 그죠? R까지의 거리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라인 세그먼트 PR과 라인 AB가 직각으로 만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의 PR, 라인 세그먼트 PR을 perpendicular from P to line AB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R, 이때의 R을 foot of the perpendicular라고 얘기를 합니다. foot라고 하는 표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R이 foot가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 나와 있군요. 여기 있는 말입니다. 이 P는 라인 위에 라인 위의 어떤 포인트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라인 위에 있는 어떤 지점에서 라인까지 그리는 있을 수 없죠. 그럼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앵글을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앵글 있죠. 앵글 RST가 있는데 여기 RST 내부 면적에서 어느 한 점을 찍은 것이 P라고 합시다. 이 P와 벌텍스가 구성하는 레이, 그죠? 이 레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레이는 이 앵글 RST를 두 개의 앵글로 나누게 됩니다. PST와 RSP죠. 그리고 RST는 이때는 measure of RST는 이것과 이것의 합이 됩니다. 그 내용이죠. 180도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measure of RST measure of RST는 현재 180이죠. 그죠? 어쨌거나 이거는 measure of RSP와 measure of PST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합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RSP는 measure of RSP는 measure of RST minus measure of PST 이런 형식이 이런 식이 도출됩니다. 얘가 나와있죠? 얘 제가 보니까 레이 CD가 바이섹트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앵글 ACB를 바이섹트 한다는 말은 1과 2과 앵글 1과 앵글 2가 같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name angle 1 in two other ways. angle 1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angle 1은 angle ACD 혹은 DCA 이것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angle 1과 angle ACD와 angle DCA는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두 각이 1과 2가 congruent하다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ngle ACD is congruent to angle BCD 또는 angle 2 is congruent to angle A 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어떤 measure라고 하는 측면에서 표현하게 되면 measure of angle ACD equal measure of angle BCD가 됩니다. measure of가 올 때는 equal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앵글만 올 때는 congruent라는 개념이 적용되죠. 이걸 그냥 외워서 들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지. 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